안녕하세요. 용인 에버랜드요. 대원 칸타빌 견본주택에 와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현재 용인 에버랜드요. 대원 칸타빌에서 분양 상담을 하고 있는 최정환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부동산이 바닥을 찍을 때도 용인만큼은 상승률이 1위였습니다. 22년 1월 기점으로 용인 특례시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재정적, 행정적 권한을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을 받으면서 예타 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등 도시개발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줬습니다. 특례시로 지정된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용인시가 반도체 국가 첨단 산업단지로 선정이 되면서 SK에서 120조, 삼성에서 360조를 결정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24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겨났고요. 새로 광역도시의 개발 계획까지 추가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들이 400조 가까이 또 넘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몰렸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인 특례시에 앞으로 새롭게 개발될 교통 계획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현재 제2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운영 및 일부 건설 중이고요. 경절천 중에 경광선 연장 계획과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4년 10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경강선은 현재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운영 중이고 연장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연장이 되는지. 현재 경강선은 판교에서부터 경기도 이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네, 경기 광주역에서 용인 에버랜드역을 거쳐서 삼성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남사역까지 연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GTX DEF 라인에 대한 예타 통과를 임기 내에 빨리 하시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용인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라인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GTX D 라인이 경강선 연장이 되어서 강남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칸타빌이 일반 분양 아파트인가요? 네, 저희가 청약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청약을 받은 일반 아파트입니다.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용인의 어디쯤에 위치하나요? 네, 이름 그대로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에버랜드역 1번, 2번 출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초초 역세권이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경강선까지 연장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 형성이 되는 현장입니다. 더블 역세권? 네네. 그냥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곳. 초 역세권과 또 더블 역세권의 그런 시세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미래 가치도 한번 보면서 이 아파트를 고려해보면 되겠어요. 그쵸? 네, 맞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5개 동으로 총 348세대 건설 중인 아파트고요.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까지 약 2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이 확대되고요. 또 도보 이동으로 초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단지 내 피트니스와 맘스 카페, 키즈존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형도를 잠시 봤는데요. 네네. 맘스테이션이라고 정문 쪽에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네, 맘스테이션이 유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승하차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파트 내에서도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나 네네. 어린 자녀들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너무 좋은데요. 그럼 입주는 언제인가요? 네, 저희가 입주는 26년 11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한 3년 정도야? 네, 맞습니다. 남아있네요. 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 후 계약 조건이 파격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 후 5% 중도금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준공 시까지 고객님께서 추가 납부할 자금은 없습니다. 아, 중도금이 무이자라고요? 네,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계약할 때 5% 계약금 내고 네네. 그 3년 뒤에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도 네. 무이자. 네, 맞습니다. 그럼 5%의 계약금만 있으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매도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 5월 24일 이후에는 입주 전까지 거주 의무 없이 전매가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거의 3개월 뒤부터는 분양권 형태로도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네, 가능합니다. 얘기네요?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매력 있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중도금이 무이자 혜택으로 최대 2천만 원 중반으로 계약금만큼의 이자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아파트를 고객들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 더 있을까요? 네, 저희가 교통이나 자연, 비전이 프리미엄되는 초역세권 그리고 초학세권까지 겸비한 일반 분양 아파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요, 강남을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가 될 것입니다. 저도 하나 계약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견본주택에서 분양 갤러리 찐팁이었습니다. 그럼 안녕.